우리가 하나님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 특별히 어떤 기도는 들으시고 어떤 기도는 듣지 아니하는 기도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하는 기도는 들으시고 저 사람이 하는 기도는 듣지 않고 이런 목소리는 들으시고 저런 목소리는 듣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별해서 기도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는 받아들이시고 어떤 분은 받지 않냐고요?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헷갈리시죠? 지금 막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부자의 목소리는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 목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죠. 답이 딱 나오네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잘해가지고 조리 있게 기도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설어법까지 써가면서 그렇습니까? 주님 물었다가 막 답했다가 막 화려하게 표현하는 사람 있지. 수사학 잘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들으시고 말잘 못해가지고 떠듬떠듬하고 몸좀좀안 좋은 우리 장애인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안 들으시고 잘안 들리니까 그러시나요? 그거 아니죠. 그것도 답이 정명확하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멋진 목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그 목소리가 아주 거칠어요. 톤도 높아요. 하나님! 그 우리 돌 교수처럼 교수님처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높은 막 째지는 목소리를 기도할 때안 들어주셨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안 하세요? 인간은 의외로요 이 멋진 목소리에 많이 반합니다. 기도도 이렇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이러면 별로 안 거룩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설교를 일부러 그렇게 하신 목사님들 많잖아요. 평상시 할 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설교할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지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별로 그 장로님 행실이 좋지 않아요. 그 장로님 별로 행실이 좋지 않아요. 교인들이 거의 안 좋아해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 장로님 기도만 하면 있죠. 어찌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게다가 목소리 톤이 저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이 목소리 톤이 여기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의 모습. 와, 이게 도대체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저는 그톤 내려가질 않아요. 구보 살펴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삶을 보고는 저 양반이 마음에 안 드는데 기도를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이 생겨요. 저 장로님 좋다 나쁘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못 살고 있어요. 근데 목소리를 그렇게 멋지게 하면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세요? 멋진 목소리는 응답하시고 찢은 목소리는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공평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것도 답이 명확하네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들으시지 않아요. 사람은 흔들려요. 사람은 부자가 말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뺏기고 좀더 목소리 좋은 사람,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말하면 사람은 흔들려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요.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목소리 좋은 남자가 말하면 거의 넘어가요. 그래서 여자는 얼굴 잘생긴 것보다 목소리 좋은 남자. 물론 얼굴 잘생기고 거기다 얼굴까지 잘생기면 더 좋지만. 그쵸? 사람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가지고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라면 불공평하잖아요. 이거 우리 딱 정확하게 얘기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르게 한번 말해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부자의 기도만, 아니면 똑똑한 사람의 기도로만, 아니면 목소리 좋은 사람의 기도만 들으신다면 불공평해요. 그죠? 여기 우리 여기까지 인정하죠? 제가 그럼 반대로 말할게요. 그럼 하나님 만약에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고, 똑똑한 사람이 아닌 못 본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고, 그러니까 똑똑해가지고 가진 거 많고 이런 권력이 다른 사람이 아닌 노동자의, 노예의 기도만 들으시고,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목소리가 아닌 진짜 째지고 해서 슬픈, 평생도록 보면 나는 이런 목소리 가지고 살까 하는 사람의 기도만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안 공평하세요? 안 공평하죠. 그런데 성경이 그런 사람의 기도만 들으신다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읽으시고도 그러시네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가난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또 누구를 들으신다고요? 압제당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받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불공평하세요? 불공평해요.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슬픔과 절망 속에 눈물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가진 자들, 잘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안 들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 하나님은 불공평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의 기도만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죠. 우리 교인들 중에 또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분들 계시잖아요. 여긴 안 오셨네. 우리에게 부자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기도는 안 들으실 거 아니에요. 슬픔도 없고 행복한 사람들의 기도, 뭐 걱정거리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이제 안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일 났네. 우리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여기에 대해서 별로 반발이 없으시네. 가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가난함이라 말하면 진짜로 내가 가난함도 포함되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진짜로 가난해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만, 그 마음속에 뻥 뚫린 구멍을 채울 분을, 채울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고통과 절망과 가난이 똑같이 있죠.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부족한 게 없는 거죠. 나는 괜찮아. 무슨 하나님을 의지해. 나는 가진 거 다 있어. 내 이 돈 가지고 못하는 게 뭐 있어. 하는 사람이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가진 것 같아도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의미가 있다고 말한 사람만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가난하고 절망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만족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의 주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에. 오늘 시편 9편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편 9편을 쓴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근데 이 기도 썼을 때 다윗이 정말 오늘 얘기 들어보면 힘들잖아요. 하나님 왜 가난한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언제 쓴 것 같아요? 이 시가. 다윗이 사울 왕, 자기 장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하면서 엔게디 광야에서 뭐 동굴에서 지내면서 그때 쓴 시라면은 진짜 절망과 고통 속에 쓴 시겠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시가 다윗이 왕이 되고 법궤가 성에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암논을 다 진멸해서 승리하고 그 기쁨의 잔치 이후에 부른 노래예요. 그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부른 노래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요 고통 중에 있는 자의 목소리를 듣는 하나님이라고 편협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벌써 만족하잖아요. 나에게 있는 돈, 이것이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벌써 생각한 순간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저것만이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고 내가 내 눈을 벌써 그것에 고정시키는 순간 기도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물질이 있고 다른 것이 있어도 나의 소망, 나의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진정한 가난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죄의 억압이 나를 누르고 있는 걸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돈이 없어서요? 여러가지 힘든 여러가지 환경 때문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난한 사람 포함되고 압제당한 사람 포함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이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만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오늘 다윗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 있었죠. 뭐가 부족했어요? 권력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여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떠한 걸로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가난한 자여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가난한 자로 고백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다 어떤 부조라 하더라도요,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다 만족이나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요 슬픔이나 고통이 똑같이 있습니다. 부자들이라고 다 만족해요? 고통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죽었잖아요, 그죠? 유산을 아직 공식적으로 성인이 안 돼가지고 분배를 못 받았는데, 아니 성인은 됐는데 공식적인 유산 분배 절차를 안 했죠. 못 받았는데 그 막내딸 재산이 3천억이었어요. 3천억이면 미국 돈은 얼마죠? 계산도 안 되네. 그런데 죽었죠.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 결혼 못하게 했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골볐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 돈이면은 수많은 좋은 남자를 내가 선별해 가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여기 그런 생각하신 분도 있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절대 만족이 안 와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것만 채워지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묵상 봤죠. 여러분 오늘 묵상하신 분들은 제가 이 얘기하는 얘기가 하나도 재미없겠지만 묵상 안 하신 분들은 되게 재미있을 겁니다. 갑자기 이제 힘들어지시죠. 이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재미있어 해야 되나. 오늘 묵상했을 때 우리 묵상의 새벽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1977년에 미국의 최대 부호였던 석유 제왕이었던 하워드 휴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죠? 다 아는 얘기죠 지금. 오늘 묵상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하워드 휴즈가 죽었는데 그 사망 원인이 뭐예요? 영양실조예요, 그죠? 영양실조로 죽었대요. 미국 최대 부자가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물론 방탕하게 살고 사람들에 대한 대인기피증, 강박장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양실조로 죽었다니까요. 부자가, 미국 최대 부자가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들에게도 절망과 슬픔과 억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 아니하면 그 속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 다 뭐 어떻게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가난한 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나와야 그 안에서 기도가 열리고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응답받으러 나오셨습니까? 성경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오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를 찾는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주신다고요.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과 그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 그 마음을 가져 주님 앞에 나오세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만족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여러분을 채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서 만족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이 채워져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목말라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올 때에 우리의 목에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 간절함으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에게 기쁨과 하나님 주신 최고의 것들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내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기로 원하는 참 복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문에서 건지시고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가 즐거운 기도, 행복한 기도, 은혜의 기도가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